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6월에 첫 장 코스피 지수가 개장 이후에 상승 탄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3,20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한 이후 오늘 장 초반 3,233선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는 3,228포인트 가리키면서 0.8% 내외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하루 매도했던 기관이 하루 만에 다시 매수로 돌아왔고요. 또 외국인과 개인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 개인이 5천억 원 이상 매도를 주도하고 있고 외국인은 600억 원 정도 소폭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6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개인이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최근 조정을 받았던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 조선, 정유주들 상승하고 있고요. 또 개별 섹터 중에서는 출산, 엔젤산업 관련주들의 탄력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중국이 산하 제한 정책을 폐지하기로 거의 결정을 하면서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고요. 또 최근 연일 뜨겁게 급등했던 스펙주들이 오늘도 대부분 상승 출발을 했다가 빠르게 음봉으로 돌아서면서 현재는 대부분의 스펙주들이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5월 수출액이 전년 대비 45.6% 증가하면서 3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계속되는 경제지표 호조와 물가 상승 우려 속에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가 괜찮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말고도 저희 전문가님들과 소통하고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이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진짜 오픈 채팅방은 QR코드 또는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3,230선 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좀 상승폭이 살짝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시장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5월 달도 끝났고 이제 6월 장이잖아요. 네. 5월 달도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5월 달이 뭐 힘들었다. 이제 5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뭐 이제 셀린메이다 이야기도 되게 많았었는데 5월 달 이제 월봉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1.78% 상승으로 이제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5월 장이 마감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월봉상 보면은 뭐 굉장히 빨간불들이 뭐 몇 달째 좀 계속 이어지고 2020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양봉이 좀 나와주는 이제 흐름 월봉 기준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뭐 첫 시작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0.76% 상승을 좀 했고 지금 지수 3,228포인트 선인데 이 정도면은 다시 또 증시 고점까지 1% 내외밖에 안 남았습니다. 증시가 좀 많이 힘들다 지친다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증시가 다시 고점까지 좀 회복을 해가는 좀 분위기고 다만 이제 한참 예전에 좋았었던 뭐 반도체나 2차전지가 아직은 이제 그때 뭐 1월달처럼 이제 올라오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좀 좋은 분위기다라는 것은 일단 알고 가시는 게 일단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것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요즘에 또 종목이 좀 답답하다 싶으시면은 항상 이제 사람들 이제 급등주나 뭐 오늘 당장 뭐가 좋았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 좀 찾아보잖아요. 굉장히 이제 요즘에 무서운 게 스펙주입니다. 스펙주.
오늘 아침에 이제 방송에 이제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침에 상승 종목 1등부터 20등의 스펙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한두 개 빼고는 다 내려가 있어요. 한두 개 빼고는 1등부터 20등 안에서 다 빠져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일단 굉장히 변동도 굉장히 심하고요. 그 다음에 스펙이 일단 한번 올라갔다 하면 상한가를 한번 찍어주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현혹이 좀 되거든요. 이게 근데 잘 알고 하셔야 돼요. 뭐 앞에 뭐 삼성이 붙었고 뭐 한화가 붙었고 SK가 붙었고 하니까 뭐 거기 회사, 거기에 속한 회사가 아니고 이제 증권 운용사에서 이제 운용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일단 스펙주들이 흥한 게 개별주들이 지금 한참 뛸 때 예전에는 뭐 우선주들이 많이 뛰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선주들이 규제가 좀 심하다 보니까 뭐 보통주보다 몇 배 이상 비싸면 항상 단일가로 좀 거래가 되고 이제는 규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우선주는 못 건드리고 이제 스펙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개별주 장세 많이 나타났는데 우선주랑 스펙주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주는 이제 물려도 배당이 나오는데 스펙주는 수명이 있어요. 시한부 회사여가지고 상장하고 나서 3년 안에 뭐 M&A에 실패하면은 이제 맨 처음 공모가에다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한 이자 정도 주고 자동적으로 환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모가가 2,000원인데 스펙을 막 5,000원, 6,000원에 사셨으면은 게다가 그게 뭐 2018년 말에 상장하고 2019년 초에 상장한 거라면은 당장 몇 개월 뒤면은 2,000원 정도에다가 뭐 이자 한 4%, 5% 붙여가지고 자동적으로 손절 처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심지어 뭐 우리가 자주 말한 버티기 전략도 쓸 수 없는 종목들이니까 일단 진입 자체는 저는 웬만하면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빠지면 뭐 빠진다고 이제 기회로 보지 마시고 여기서 물리면 진짜 못 나옵니다. 그런 것들 좀 참고 좀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장 보니까 스펙주들 다 이제 빠지고 이제 그 뒤로 이제 대형주들이나 이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조금 들어와요. 다행히. 그래가지고 일단 시장 자체로는 주도주가 없었던 흐름에서 그래도 좀 주도주가 좀 잡히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어제도 안 좋았었던 뭐 2차전지 관련 종목들 특히 뭐 오늘 SK이노베이션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 좀 돌아서주고 있고 어제 좀 안 좋은 분위기, 안 좋은 레포트가 나왔던 삼성 SDI도 오늘 추가 하락 안 나오고 좀 브레이크 잡혀주는 모습들 그 다음에 2차전지 뭐 소재나 이런 것들은 더 조명을 좀 받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에서도 코스닥은 지금 전체적으로 장이 뭐 좋은지 모르겠지만 코스닥 반도체 업종들은 1% 내외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증시가 좀 고점도 회복을 했고 시장 참여자들이 뭐 제가 보는 것처럼 저 말고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이 봐요. 시장은 전고점을 회복을 했는데 우리 종목 중에 업종 중에 전고점을 넘은 종목들이 뭐가 있고 못 넘은 종목들이 뭐가 있는가 봤을 때 누가 봐도 삼성전자가 못 넘었잖아요. 뭐 요즘에 안 좋은 레포트 4개 연속으로 나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종들이 다시 한번 또 눈이 쏠려요. 이런 것들 뭐 나중에는 뭐 낙폭 과대다 아니면은 뭐 저평가 종목이다 해서 다시 뭐 기관 수급 들어오고 이제 매수세 올라가고 또 이제 그때 잡으려고 하면 또 늦고 이런 상황도 발생하니까요. 웬만하시면은 이제 증시가 이제 전고점까지 회복하고 있는 만큼 지금 증시 종목이 반등은 하고 있지만 전고점만큼 회복하지 못한 업종들 위주로 특히 뭐 반도체랑 2차전지 업종들 괜찮으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지난 5월 10일 고점이 3,255선이었는데 다시 한번 고점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최근에 또 시장의 특징 중 하나가 스펙주들의 급등세였는데 개별주 상승의 막바지에서 우선주들이 급등하는 것과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우선주에 비해서는 훨씬 불확실한 측면이 많다고 하니까 이러한 분석들 참고해 보시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나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일정 부분 돌아오고 있다는 점 잘 참고해 보시면서 관련주들의 흐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분석 들어봤고요. 다음은 골수에픽 종목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파인테크닉스인데요. 폴더블폰 관련주인데 5월 중순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늘 장중에 10% 이상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월 5일날, 올해 이제 3월 5일날 말씀드렸던 종목이니까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사실 내일 가는 종목들이 아니고 조금 미리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차트에 다 소문들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한 60% 정도 수익이 나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아까 폴더오픈 말씀도 해주셨지만 삼성전자에서 이제 그 올해
전년보다 이제 한 3배 정도 갤럭시 폴더폰에 대해서 이제 수요 예측을 좀 하고 있고 그만큼 또 많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파인테크니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폴더폰 쓰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중간에 이제 힌지가 들어있는데 그 힌지를 이제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충분히 수익을 아무래도 이제 폴더폰 관련된 이야기들 나오면은 힌지 부분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돼가지고 이제 수익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오늘도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차트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슈팅 나오기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가 3월 5일 자리니까 보시면은 한번 이제 완전 바닥권에서 한번 올라와가지고 레벨업 한번 해준 다음에 한 두 달 차에서 세 달 정도 횡보를 해준 마지막 그리고 횡보해주기 전에 요즘은 매년 전부터 좀 분위기가 흐름을 흘러가기 전에 흐름대로 이제 움직이기 전에 한번 눌렀다가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소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를 털기 위한 그런 자리 나왔는데 오히려 그런 자리가 매수 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수 맥점을 잡아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만약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되게 일관되게 여러분들께 기준을 드리려고 하는 합니다. 그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장이 좀 좋았다고 좋은 얘기하고 나빴다고 나쁜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여러분들 매도 타점, 전고점 인근 항상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서 전략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어쨌든 간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폴더폰이 더 많이 팔릴 것으로 예측된다. 3배 이상 환매고를 올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팔꿈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 일관되게 드리고 있습니다. 현구관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남은 비중만 돌파해보 확인해 보시자 말씀을 드리고 수익 보시는 분들 축하드리고 오늘 문자로도 수익 인증 보내주시면 저희가 고수의 픽 잘 쓰시는 분들이니까 또 한번 고민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수익 인증도 많이 부탁드린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인테크닉스 보유하신 분들 다시 한번 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구간에서 절반 매도 전략 드렸고 나머지 비중만 조금 더 보유하자는 의견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분석과 종목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요. 무료 시황 정보들, 주식 정보들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중에서 네 번째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 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6월 1일 고수의 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종목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7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정답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이라던가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많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고스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번 종목입니다. 우로 시작하는 우 땡땡땡 네 가지 글자로 구성된 종목인데 자, 첫 번째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이제 오늘도 이제 어제랑 이제 같은 업종의 회사입니다. 일단 어제는 되게 쉬었잖아요. 네네. 일단 오늘은 이제 코스닥 종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2만 원대 좀 거래가 되고 있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제가 이제 기아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오늘은 이제 똑같이 자동차
대신에 오늘은 완성차가 아니고요.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것들 제조를 하고 이제 2차 벤더입니다. 그러니까 2차 하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고 이것을 판매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고 이제 또 하필이면 또 네 글자로 시작한 네 글자짜리 종목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사실 이제 이 힌트만 가지고는 굉장히 좀 접근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오늘 종목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수소차 테마로도 움직인 적이 있었고 특히 뭐 2, 3년 전에 주식하셨던 분들은 수소차에 더 익숙하실 거예요. 자동차 부품이란 것보다는 수소 테마에 더 익숙하실 테니까 한번 기억 한번 더듬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2만 원대 중반대에 오늘 한 약보합 정도 시세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검색을 하기가 어려운 게 우를 검색하면 모든 우선주들이 다 나와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좀 몇 년 전에는 수소차 관련주로 굉장히 많이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라는 첫 번째 힌트를 들어봤고요. 자,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자동차 부품 중에서 특히 자동차 공조 장치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완성차 종목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제 완성차 종목을 말씀드리면서도 말씀드렸던 게 자동차 부품들 지금 이제 좀 봐야 될 구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전기차 수소차 한참 이제 핫했다가 요즘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살짝 빠졌다가 다시 슬슬 이제 그 불이 붙는 분위기인데 여러분들이 한참 핫했을 때 뛰어들어가시기보다는 좋은 섹터였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관심권에 몰았을 때 왜냐면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주 한참 움직였고 건설 관련주 한참 움직였고 이런 것들 움직이다가 그 다음 주도 섹터라는 것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반도체하고 사실은 자동차들이 조금 한발 물러나 있었는데 그래도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봐야 되는 측면인데 그리고 미래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들 보셔야 되기 때문에 완성차 종목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부품주들 아직도 안 간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특히 이제 부품은 한원 시스템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현대모비스에 공급하는 우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회사다라고 하시면은 이름이 너무 이제 사실 좀 어렵진 않고 쉽습니다. 너무 쉬운 게 문제죠. 쉬운가요? 너무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께 어려울 수 있는데 네네. 앞에 두 글자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충분히 뭐 검색할 수 있을 겁니다. 흔한 이야기죠. 이제 우리가 이제 학연가, 지연가 이런 것도 얘기할 때 뭐 땡땡이 남이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하셨잖아요. 방금 전에 어떤 거 말씀하셨어요? 그 단어를 방금 네. 말씀하셨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땡땡이 남인가에 앞에 두 글자를 넣으시면 되고 뒤에 두 글자는 어떤 이제 인더스트리얼 영어로 말씀드렸던 걸 한글로 이제 산업 이제 그런 것도 한글로 바꿔주시면 되니까 네네네.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게 평소에 너무 자주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헷갈리는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힌트 주실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게 뭐예요? 앞에 두 글자를 전문가님이 네. 힌트를 주실 때 이 말을 네. 안 쓰도록 다른 말로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저희가 우리 네. 아고 에브리원이 뭐 이런 식으로 네 오늘 힌트 다른 힌트는 더 없으신가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희들이 힌트를 줄 때 어려움을 이제 겪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이 아니다 아우어 대명사로 봤을 때 이렇게 내가 아니고 너도 아니고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생긴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뭐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는 종목이고 특히 수소차 테마로 많이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수소차 테마 한 2, 3년 된 테마인데 그때 한번 급등을 했던 자리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한번 이제 움직였을 때 기억이 남는 종목 중에 하나였을 테니까 주식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만한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힌트 주기 너무 어렵습니다. 온갖 영어가 다 나오고 있는데 이 앞에 두 글자 말을 저희가 너무 평소에 많이 써서 좀 어떻게 바꿔보려고 했더니 저희가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 잘 넣어주시고요. 인더스트리얼 또 한글로 잘 번역해서 뒤에 두 글자에 딱 넣어주시면 오늘 정답 네 글자가 완성이 되니까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 들어봤고요. 2차 힌트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들을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545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ICD 매수가 16,600원 비중 10%입니다. 매수한 지 오래되었는데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현재가 15,4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에 한 14,000원대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가까지 회복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겁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나요?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를 투자하실 때 유념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잔소리를 자꾸 하게 돼서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바닥에 돈 들어왔으면 이거 돈 아닙니다. 여러분들 숫자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자꾸 매도 안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매도 안 하면 손실 본 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자꾸 이제 본절만 찾으시려고 하고, 이게 문제는 이제 본절까지 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반등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인데, 본절 와서 팔고 나면은 더 하고 이런 경우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본절까지 안 와가지고 계속 들고만 가고 있는데, 딴 종목들,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은 날아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여러분들 눈에 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그 이 숫자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손절을 하실 수 있어야 주식의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루에도 자금 운영하시는 분들, 큰 자금 운영하시는 분들 하루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툭툭 날아갈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손절하고 다른 종목 사가지고 그만큼 수익을 내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셔야 되고, 자꾸 본전을 찾는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냥 시장에 끌려가게 된다는 거, 우리가 주도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차트 한번 보시면 어쨌든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입니다. 올해 1분기에 실적이 조금 주춤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그 지금 좀 주가가 좀 빠진 측면이 있고, 올해 작년까지만 해도 영업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501억까지 나왔었는데, 올해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80% 정도 빠졌기 때문에 매출액도 빠지고,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좀 급락을 줬다고 판단이 되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구간에서 만약 바닥을 잡아준다면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원샷으로 올라오기보다는 오히려 바닥을 한 번 닫아주고, 한 투터치 정도, 한 쌍바닥 정도 만들어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바닥을 잡아왔던 14,500원 요 구간이 무너지지 않다면은 본전까지 충분히 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근데 본절이 올 정도가 되면은 그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절 인근에서 절반 정도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돌파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투터치를 하고 간다고 생각하면 사실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갈 수 있는 종목들도 내 눈에 좀 보이는 종목도 있으면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꾸 본절만 생각하시면 매매할 때 시장에 끌려간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지선 14,5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반등 가능성 있다라는 분석 제시해 주셨고요. 매수가까지 회복이 됐을 때는 절반 매도하시고 추가 상승 가능성, 추가 상승 여부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599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애청자입니다. 머리가 한줌씩 빠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 매수가 22,500원, 비중 30%로 보유 중입니다. 한국석유 도대체 왜 안 갈까요? 라는 고민을 또 잔뜩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4월달 3만 550원에서 계속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한참 갔다가 이제는 좀 빠지고 있는 이제 시기인데, 이제 이데일리 애청자 라고 하셨으면 더 열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네. 봐주시고요. 일단 종목 자체가 뭔가 이제 큰 뭐 이슈가 있었다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예전에 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주다, 그다음 유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시세도 좀 봤고, 그다음에 한국 속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좀 조명 받으면서 이제 올라왔었는데. 문제는 22,500원이면은 주가가 이제 5,000원이 이제 3만 원까지 갔을 때, 거기서 이제 5,000원 정도 빠졌을 때, 그러니까 3만 원까지 갔지만은 22,000원이면은 좀 싸게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은, 22,000원일 때로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이 정도 흐름이에요. 이 정도 흐름이어서 사실은 들어가면은 손절을 생각하고 들어가셨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손절 타이밍은 좀 지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뭐 지금 머리카락 빠질 만큼의 막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이 뭔가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에요.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뭐 못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지금은 이미 손절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게 맞고, 언제 그럼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제 12,000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뭐 지금 15,000원도 이미 스트레스 받는데 12,000원까지 내려오면 어떻게 하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 정도까지 생각하셔야 되셔요. 12,000원까지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2만 원을 넘었을 때를 좀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좋은 건 뭐 2만 원 이상 올라왔을 때는요, 일단은 뭐 주가 흐름 이런 거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일단 저는 절반이라도 바로 2만 원 이상에서 날려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수익을 내려 그러면은 나머지 절반에서 뭐 2만 5천 원, 3만 원까지 기다려 보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일단 절반 정도는 2만 원에서 기계적으로 좀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12,000 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배수진을 쳐놓고 보셔야 되죠.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뭐 2만 원, 뭐 2만 5천 원 뭐 기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여기서 12,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정말 몇 년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이제 그것도 감안하셔야 되시고, 그래도 한국 석유는 뭐 인플레이션 이슈다 하면은 한 번씩 잘 시세 주고, 그다음에 저는 유가 시세는 앞으로는 더 상승할 거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유가라는 것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많이 쓰면 오르죠. 많이 쓰면 오르는 거고, 많이 떨어졌던 이유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기름을 안 써가지고 이제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이 나온 건데. 유가는 저는 이제 경기 재개한다라고는 원자재에서는 유가가 아무래도 가장 빨리 반응하니까 유가는 상방이지만 주가 자체가 너무 과매수된 측면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대응은 이제 12,000원과 2만원 주의 깊게 보고 하셔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락을 하게 되면 12,000원이 무너질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고 매매 전략 세워보시고요. 2만원 이상 반등이 나오게 되면 2만원대에서 절반 매도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68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수의 관심 종목 최고입니다. 고수님들 두 분 보기만 해도 좋아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동구바이오제약 매수가 9,943원, 비중 15%입니다. 향후 전망과 목표가, 손절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 매수가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긴 하지만 주가가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최근에 사실 제약바이오 쪽이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많이 떴었는데 결과가 나와야 될 때 결과 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옛날에 한 17년도, 16년도, 18년도 제약바이오도 한참 좋을 때 이제 사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당시에도 항암제들 이야기 많이 나오다가 이제 조금 이제 이후에 결과가 안 나오면은 시세가 죽는 경우도 좀 보셨을 텐데, 그나마 동구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셀룰로미냐마는 이제 피부 기능성 화장품에서 이제 그 온라인 마켓에서도 런칭해가지고 뭐 완판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관련된 치료제들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 실제로 다른 회사하고 다르게 매출이 나오고 계속 적자 구조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제 연구만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재무제표 보면 시뻘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일단은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이제 안정적인 측면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무상증자까지 단행을 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무상증자 단행해가지고 사실 그때 이제 급등, 그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했던 자리가 있는데, 다행히 매수가가 이 정도 구간, 한 9,000원대 후반 정도 가격대면은 그 이제 기대감에 들어가신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가져가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길게 보면은 무상증자 때문에 한번 이제 슈팅 나왔던 구간은 있지만은 그 외를 제외하면은 그 구간, 이제 단기 급등했던 그 구간을 제외하면은 오히려 천천히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계속 끌고 가볼 수 있는 종목이고, 일단 최근 무상증자 때 한번 거래량이 나왔던 매물대가 12,500원 정도거든요. 그 구간대에서 일단 목표가를, 1차 목표가를 잡으시고, 손절가를 말씀드렸던 흐름이 깨지지 않으면 쭉 가져가 보시면 되는데, 9,000원대, 9,000원 정도가 깨지지 않으면은 쭉 가져가 보시고 단기 목표가 12,5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구바이오 제약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 가능하다는 의견 주셨고요. 1차 목표가 12,500원, 손절가 9,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288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LIG 넥스원 매수가 45,500원, 비중 20%입니다. 수익 중이긴 한데 괜찮은 가격대에서 산 건가요? 매도 시점과 대응이 궁금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49,000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한번 좀 밀리고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LIG 넥스원도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들은 지난번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 이슈도 가장 좀 크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드론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뭔가 이제 비행체에 대해서 이슈가 나오면은 이제 LIG 넥스원도 같이 움직여줘야 하는데, 한참 예전 안 좋았던 이유는 종목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하락 추세가 강했었기 때문에 이걸 쉽게 돌리지 못한다라는 이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주가가 안 좋았었는데, 요새 올해 얘기는 또 달라요. 올해는 주가가 굉장히 좋은 측면이고, 시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제 몇 년 만에 좀 바닥 잡고 쪽을 돌려줄 수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LIG 넥스원은 지금 뭐 보유해도 괜찮은 구간이지 않을까. 일단은 LIG 넥스원은 또 고른 이제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장기적인 관점이라는 게 기본 가정이 되셔야 돼요. LIG 넥스원은 단기로 보고 매수했다라고 보시면은 굉장히 애매해지거든요. 단기로 보고 매수하신 거면은 매수 잘못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매수가 45,500원 적어주셨는데 수익 중이라고 하시니까 뭔가 이제 매수가를 좀 잘못 적어주셨을까 좀 생각을 좀 하거든요. 지금 일단 뭐 수익 중이든 뭐 보합이든 손실 중이든 지금 가격대면은 장기적으로는 버텨볼 만한 가격대고, 다만 이건 정말 장기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 6개월에서 1년 또는 뭐 2, 3년까지도 아마 크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는 한 6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에서는 좀 분할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이거 선은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 좀 드렸던 가격인데 9만 원 정도까지도 얘는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대신에 마찬가지로 3년 정도 생각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자리로서는 좀 버텨볼 만한 구간이고, 대신에 단기로 들어간 거면은 좀 적합하지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정리를 하시고 장기로 들어가신 거면 지금 충분히 괜찮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로는 매도 의견, 장기적으로는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 6개월에서 또는 1, 2년 이상 좀 길게 가져가는 관점에서 목표가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잡아주셨고, 또 길게 봤을 때는 9만 원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매매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종목 상담 마무리를 보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 고수의 픽 종목 2차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우로 시작하는 우 땡땡땡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오늘 다음 힌트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요? 네. 정말 사실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 이제 이름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 이제 종목이기도 하는데, 네. 일단 우라는 한 글자는 들었고요. 일단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를 합쳐서 보면은 제가 이제 그 드라마를 잘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 마지막 드라마는 추노입니다. 네. 추노인데, 이제 제가 이제 예능은 많이 봅니다. 예능 많이, 요즘은 이제 예능에 운동선수들도 많이 나오고, 개그맨들 이제 갈 데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개콘도 폐지됐는데, 네. 맨날 이제 예능 하면은 뭐 운동선수 나오죠, 배우들 나오죠, 뭐 셰프. 셰프 나오죠. 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즘 이제 참 이제 그 설 데가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실은 이제 배우, 중에서 뭐라 그럴까요? 좀 선발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운동 선수 하면 이제 강호동 씨라는데, 서장훈 씨가 이제 먼저 예능계에 뛰어들었다면 배우 하면 생각나시는 분 중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서진 씨를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이제 나영석 네. 사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툴툴거리는 이제 그런 이미지로 이제 그 예능에 뛰어든 적이 있었는데, 그분 딱 보면 생각나는 게 네. 이제 정조대왕의 삶을 그린 드라마. 이산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 그 드라마와 네. 두 번째, 세 번째 글자가 아주 유사하다. 드라마 제목을 다 주신다고요, 이렇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드라마 이름이 이산이지 네. 종목 이름이 두 번째, 세 번째 글자가 이산은 아닙니다. 아주 유사할 뿐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마지막 글자는 우리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네. 맞아, 한 글자를 찾기가 어렵네요. 이를 뜻하는 한 글자라고 생각했으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정조대왕의 삶이 참 뭐라 그럴까, 이걸 많이 쌓아가지고 여러분 좀 이렇게 이런 거 많이 쌓아선 분들은 뭐 이제 뭐 죽어서도 천국을 못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 한 글자만 잘 맞춰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힌트 좀 너무 어렵네요. 저 정리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자, 시작을 해보자면 예능계 우선 먼저 진출을 쳤던 배우님이 있는데 이서진 배우님이죠. 그렇죠. 자, 이서진 배우님의 드라마 대표작 예전에 그 뭐죠? 그 사극이 있었어요. 사극. 정조대왕의 삶을 그렸던 그런 사극이었던 걸로. 맞죠. 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드라마가 이산인데 두음 법칙을 잘 활용하시면은 중간 두 글자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글자 한 글자는 뭐 이거를 땡으로 삼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를 뜻하는. 아, 너무 힘듭니다. 자, 오늘 너무 어려워요. 자, 힌트 열심히 드려봤으니까 네 가지 글자 잘 채워서 맞춰주시고, 일단 자동차 부품주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의 힌트 여기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자는 972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HLB 생명과학 매수가 16,048원, 비중 65%입니다. 물타기에서 지금 가격으로 맞췄는데 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아니면 이대로 지켜볼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입니다. 비중이 65%이신데 더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보시나요? 네, 일단은 좀 많이 힘들 것 같긴 해요. 지금도 전망은 조금 하긴 좀 어렵고, 주가 자체도 좀 많이 좀 내려와서 추세 자체를 좀 하락으로 좀 잡아버리는 좀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부분적으로라도 앞으로 이제 올라올 때마다 좀 손절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여기에 지금 16,000원의 비중 65% 이제 가지고 계시면요. 정말 지금 예상했을 때 몇 년을 더 가지고 가야 될지 예측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또 몇 년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조차도 좀 의문이 좀 남는 좀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12,000원 내외에서는 좀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편이 좀 어떨까. 한 번에 정리하기 물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16,000원인 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수익이다라는 그 관점은 좀 포기를 좀 하시고 12,000원, 14,000원, 뭐 15,000원 이런 식으로 좀 1,000원 단위마다 계속 매도를 좀 하셔가지고 어차피 내려갈 때는 지금 어차피 시청자님 버티실 거예요. 지금 보기가 추가 매수냐 지켜볼 거냐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저는 제 3회 답변이 손절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아마 이게 잘 안 되실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저는 억지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종목의 손절 의견이에요.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릴 수도 없고요. 좀 더 지켜보는 것도 손절을 위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겠다는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어가지고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12,000원, 13,000원, 14,000원, 15,000원 이렇게 1,000원씩 올라갈 때마다 계속 정리를 해주시고 떨어질 때는 어쩔 수 없이 버티시겠지만은 가급적이면 올라갈 때는 무조건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만 원 이상씩 올라갈 때부터 분할 매도로 손절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68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비덴트 매수가 13,860원, 비중 10%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손절할까요? 꼭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인데요. 자, 비덴트 최근에 굉장히 또 많이 올랐다가 가상화폐 관련주 최근에 또 역시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가 9,570원인데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할까요? 사실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죠. 이제 제가 이제 특히 주식에서 많이 버셔가지고 번 돈으로 이제 포인을 좀 해보시면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손실을 보고 거기서 승부를 보겠다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분명히 이제 크게 호되게 당하실 거다 말씀을 여러 번 다시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코인이 정말 뭐 박살 이런 박살이 없을 정도로 박살이 났습니다. 사실은 뭐 고점에 물리신 분들 지금 마이너스 60, 70%씩은 쉽게 찍으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좀 어려운 구간에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정부의 정책의 방향을 조금,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자꾸 이제 여론에 너무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책이 나오기 전에도 정책을 내기 전에 일단 언론에 흘려가지고 일단 간부터 보는 이제 좀 사실 그런 스탠스들이 좀 있는 면을 좀 부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덩치가 옛날 같은 덩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최근 처음에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이제, 젊은 층에서 이제 강하게 반발이 나오니까, 이제 다른 이제, 뭐라 그럴까, 당에서 이제 좀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을 봤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마불사의 이제 측면까지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분간 뭐 코인이 급등하거나 하진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 제도권에 좀 들어오는 방향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꼭 주식 현물뿐만 아니라 파생상품들도 사실 실제로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조금 제도권에 들어오는 방향으로 한번 조금 이제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비덴트 자체만 봤을 때도 많이 빠져서 차트 한번 보시면 형 구간에서도 사진 구간이 이 자리거든요. 가상화폐 한참 잘 나갈 때죠. 그러다가 빠졌는데 빠진 이 구간이 일단 장기 이평대에서 한번 걸려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정도는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현재 구간에서 반등을 해주면 그래도 가상화폐 가격이 이제 만약에 원래 가격까지 올라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한 12,000원까지는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종목 자체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현구간에서 바로 손절하시기보다는 손절가를 좀 잡으세요. 일단 8,000원 정도, 8,500원 정도 손절가를 잡으시고 지금 9,500원이니까 1,000원 정도만 좀 러프하게 보시고 여기서 만약 깨지지 않는다면은 단기 반등, 급락한 만큼 또 반등할 수 있는 힘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12,000원 정도 목표가를 잡고 한번 대응해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빠진 만큼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설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손절하지는 마시고요. 손절가는 8,500원, 목표가는 12,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785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드팩토 매수가 113,300원, 비중 30%입니다. 작년에 주식을 처음 시작하면서 매수를 했습니다. 추가 매수는 언제쯤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올해 매수하신 게 아니라 작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네요. 올해 들어서는 좀 손실이 좀 커지신 것 같은데 추가 매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마 작년에 사셨다가 작년에 이제 손절을 하고 올해 하셨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라는 거는 이제 시청자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매드팩토도 아까 HLB 생명과학이랑 마찬가지예요. 막연하게 좀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어요. 막연하게 이제 기다린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뭐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제가 이제 그나마 이제 이거에 조언을 좀 드리면은 저도 아까 HLB 생명과학이랑 마찬가지로 9만 원대부터는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매드팩토가 나올 때 이제 이슈 자체가 뭔가 재료 자체가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없으실 거예요. 뭔가 딱 튀어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진단 키트다, 뭐 치료제다, 뭐 이제 뭐 항암제다, 뭐 면역 항암제 기업이긴 하지만은 요즘에 일단 항암제 관련돼서도 굉장히 조용하고 이제 제약바이오 측면도 뭐 코로나 때문에 시세의 동향 같은 것도 한 번씩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후에 정말 나중에 이제 제약주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어떤 또 다시 모멘텀을 좀 잡고 사실 뭐 2, 3년 전에는 이제 뭐 그냥 제약만 붙으면 바이오만 붙으면 다 올라갔던 시대가 있었고 최근에는 코로나라는 이름만 붙어 작년에는 코로나라는 이름만 있으면 다 올라갔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어야지 올라갈지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이제 매드팩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는 뭔가 재료도 되게 난감하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뭐 빠지면 이 자리에서 빠지면 버티시겠지만은 마찬가지로 9만 원 이상부터는 지속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9만 원부터 손절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매드팩토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고스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우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우리 산업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가격 전략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매수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뭐 시초가 가져옵니다. 26,100원 말씀드리고 목표가 32,000원 전고점 인근 한번 잡아보시고 손절가 23,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종목. 급등했다가 최근 급등했다가 눌림목을 좀 주면서 한 넉 달 정도 횡보를 해주면서 넓게 보시면 쌍바닥 정도 자리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 정도만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 오늘 우리 산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우리 산업이었습니다. 아, 정답을 공개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자, 문자를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7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우리 산업, 남보다 가까운 우리 사이, 오늘따라 세 분 사이가 한 뼘 더 가까워진 듯한 느낌은 기분 탓일까요? 오늘도 웃음과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입니다. 오늘 저희 되게 친해 보이나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감동, 웃음은 그렇다 치고, 감동은 어디, 어느 파트에, 우리가 만약에 이 답답했던 정답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감동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힌트를 주려는 모습이 감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슬픈 거 아닌가요? 그러신 분의 문자가 또 왔거든요. 아, 예.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68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세 분이 힌트를 주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이데일리 중에 고한종 찐팬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라고 문자인데 오늘 좀 마음이 아프긴 했나 봐요. 너무 힘들어서. 글쎄요. 이제 갑자기 그 싸이월드 보면 옛날에 그 유명한 짤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가끔 나는 눈물을 흘리 점점점 이렇게 그런 느낌의 힌트였지 않았나. 거의 정말. 뭐 영혼 밑바닥까지 끌고 올라오는 힌트였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실 때 이 종목 나중에 또 말씀드릴 수도 있거든요. 미리 여러분들 힌트도 한번 써줘서 보내주시면은 나중에 혹시나 이 종목이 또 프로그램에서 걸렸을 때 이런 힌트를 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것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많이 참조를 하도록 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에 대한 힌트를 또 저희한테 주시면 그쵸. 좋겠고요. 오늘 유튜브 댓글에는 사행스를 지어신 분도 계셨더라고요. 아, 예.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드렸을 텐데 지금 넘어가서 자 다음 문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문자를 안 읽고 싶었는데 지금 읽을 게 없어가지고 읽는 거거든요. 보험공주님이 진행하는 이 방송이 제일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라는 문자입니다. 네. 정말 이제
읽을 게 없어서 읽은 게 아니고 읽고 싶어서 읽었다는. 아니 진짜. 문자가 많아 보이는데. 뭐라고요? 문자가 많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없어요. 아 공주님이라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제일 재밌고 유익하다 프로그램 칭찬했잖아요. 또 감사 인사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네. 여러분이 검색 여신 도원을 검색하면 또 도원 앵커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클럽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이제 뭐 도원으로 검색하면 워낙에 많은데 여신 도원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나오는 방이 있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네. 제가 들어갔다가 강퇴를 당해가지고 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런 방이 있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문자와 호응 감사하고 내일도 더 사이좋게 재밌는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문자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잘 받아주셔서 상품 수령해 주시고요. 많이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3.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쉬어가면서 우리도 한산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거래가 많이 실립니다. 코스피는 오늘 3,233선이 고점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상승 탄력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0.4% 오르면서 3,217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3,220선에 안착할 수 있을지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코스닥은 0.01% 보합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81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팔았던 기관은 오늘 강한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와 연기금 모두 매수로 전환한 모습인데요. 개인의 공격성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개인이 5천억 원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요. 외국인도 1,400억 원 강하게 매도합니다. 현재 기관은 6,500억 담아가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초반의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량에만 변화가 있는데요. 개인이 3거래일째 매수 우위입니다. 개인은 1,340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스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합병 호재가 있어야 주가가 오르는데요. 오늘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이 개장 초 상위 종목에는 스펙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는 하락 종목에 질비합니다.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만큼 변동성에 주의를 좀 하셔야겠고요. 오늘 보시면 위에 두 종목은 장중에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세가 다소 줄어든 모습이고요. 밑에 세 종목은 어제까지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신형 스펙 5호 같은 경우에는요. 장중 고점 28% 까지 나왔는데 현재는 24%까지 하락하면서 고점과 저점의 갭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다음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양에 이어서 이번에는 사조입니다. 사조산업 토익주주 연대는요, 지난 2월 골프장 합병안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경영 참여에 직접 나섰습니다. 여기에 법원까지 연대 측에서 신청한 주주 명부 열람 등사 허용을 받아들였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법원이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너리스크를 상쇄시킬 만한 모멘텀으로 시장이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위에 세 종목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2거래일째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조산업 시세가 제일 좋습니다. 12% 오르면서 64,4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테마 보겠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오늘은 백고동이 울립니다. 바로 조선주가 그 주인공인데요. 올해 들어서 수주 소식을 계속 들려주고 있고요. 상반기에 목표했던 수주량을 거의 채우면서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리포트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수주 소식까지 나왔죠. 이 삼성중공업이 5,290억 규모의 운반선 네 척을 수주했다는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기관의 매수세 강하게 붙고 있고요. 5% 가까이 오르면서 6,3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대우조선 해양도 어제 2천억 규모의 수주를 따냈다고 밝혔는데 오늘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함께 붙습니다. 5.6% 오르면서 35,6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3,220선 저항을 부딪히고 있습니다. 현재 3,217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개인의 매도세는 비슷한 반면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1,500억 원 이상 매물을 팔면서 코스피가 상승폭을 살짝 줄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시총 10위권 내에서는 대부분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언택트 플랫폼 관련주들이 네이버와 카카오 동반 상승 흐름 보이면서 카카오가 2% 이상 상승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